길을 지나다 보면 이런저런 조형물이 많잖아요. 레몬 짝대기 같은 거 하나 쭉 세우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우리나라는 유도 버섯 세우고 감자 세우고 고추 세우고 결과적으로 오케이를 내리는 분은 이기 때문에. 맞아. 이런 거를 굳이 우리 세금으로.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오늘도 미술과 관련된 우리의 상식선을 조금은 높여주실 홍지혜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홍지혜입니다. 네, 그리고 신혜영 기자님 그리고 최은경 기자님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로 우리 교양을 조금 쌓아주실지. 네, 지난 시간에 미술품 네. 가격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막 몇십억, 몇천억 이러니까 네. 조금 좀 그 사세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셨나 싶어요. 네. 돈 떨어진 느낌이 그렇죠, 들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다 보니까 네. 길을 지나다 보면 이런저런 조형물이 많잖아요. 공공작품은 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미술작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공 예를 들어 뭐 건물 앞에 어떤 건 진짜 그냥 딱 봐도 조각품 뭐 예술품 같은 느낌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그냥 뭐 이렇게 레몬 짝대기 같은 거 하나 쭉 세우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이거는 예술인가? 작가가 직접 예술성을 가지고 작업을 네. 한 것도 있고 네? 아니면 지자체 같은 데서 그냥 뭐라도 세우자 해서 세운 것들이 있는데 뭐라도 세우자 특산물 네. 같은 거 막 세우잖아. 맞아요. 공공조형물이라고 통틀어서 부르는데 제가 우리나라의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고 있는 지점은 그거예요. 아, 그래요? 특산물 얘기하셨는데 네. 우리나라는 유도 네. 뭐 버섯의 고장이면 버섯 세우고 감자 세우고 고추 세우고 예산하면 고추가 근데 나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군의의 대추가 유명한지 저거 아니었으면 아마 몰랐을 것 같은데 꼭, 그러니까 기왕 돈 들여서 공공조형물 만들 거면 조금 더 이제 예술적인 가치도 담으면 좋은데 네. 너무나 저렇게 직관적으로 아름답지 않은 걸 만들었다 이거죠. 아. 좋아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다 뭐 비판적으로 보지만은 않는데 네. 그래도 이제 예술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다는 거죠. 네. 어쨌든 이거 다 세금 들여서 만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비쌀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네, 금액이 네. 좀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이제 고창 쭈꾸미 미끄럼틀. 아, 저 미끄럼틀 역할도 같이 네. 하는 귀여운데? 거예요. 이게 5억 3천만 원이고요. 5억? 5억이요? 군의군의 네. 저 대추 화장실은 대추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인데 저거 만드는데 7억이었다고 저기 합니다. 화장실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이용객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저거를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우리 대추 유명하니까 대추 화장실 세우자. 이랬는데 이제 효과 측면에서 뛰어나진 않다는 거죠. 대추가 진짜 근데 어지간히 유명한가 봐요. 화장실 대추까지 세우고 정말. 그쵸. 새우타워는 저도 본 것 같아요. 이거. 아, 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우타워? 네. 나는 제가 이제 워낙 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네, 네. 굳이 이런 거를 네. 굳이 우리 세금으로 네. 이 새우 타워는 또 10억 들였거든요. 네. 아 근데 문제가 뭐냐? 좋은 의도로 이런 걸 세워요. 네. 근데 이제 애지간하면은 그냥 두고 보는데 약간 좀 불쾌감을 조장한다. 조금 불쾌스럽다 이래서 그런 것도 네. 그래서 막 민원이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민원으로. 고령의 말머리 저거 그게? 이제 그 철기 문화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저기를 눈동자를 자세히 보시면요 그렇게 무섭대요. 꿈에 나올 그래서, 것 같은. 네, 그래서 그 주민분들이 너무 무섭다라고 해서 원래는 교차로 한복판에 있다가 이제 지금은 좀 철거라기보다는 옮겼고 숨겨놓은 거죠. 저 포항 은빛 풍어는요 꽁치의 꼬리를 형상화를 했는데 제 꽁치예요? 네, 3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3억이요? 자꾸 비행기 추락한 것 같다고. 잔해 같다고. 네, 불길해 보인다. 기분이 좋지 않다라고 네. 해서 저거는 아예 철거를 했습니다. 근데 철거를 하고서 저게 이제 고철로 만들었으니까 고철값을 그래도 1,400만 원을 네, 진짜 철을 애지가고 하네요. 네. 그 오줌 싸게 소년이라는 네, 동상이 네, 있어요. 네, 그 브뤼셀에 네, 있는 네, 건데 네. 그거는 귀엽잖아요. 근데 요 작품은 조금 뭐 어린 아이 같지도 그러네. 않고 좀 약간 그냥 귀여운 느낌이 좀, 있네요. 브뤼셀 좀 거하게 취하신 그 성인분께서 약간 추태를 부리고 계신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은 물줄기가 안 나와서 철거를 해달라고 이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제 뭐 서양 문화를 더 좋게 봐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브뤼셀에 있는 오줌 싸게 같은 경우는 그 물줄기를 한번 좀 이렇게 손으로 받아보고 싶은데 손도 오줌 싸게는
신체적인데? 맞으면 되게 불쾌할 것 같지 않아요? 네. 아 그리고 진짜 예술과 외설이 한 끝이라고 느낀 게 자세 있잖아요. 귀엽고 수줍은 그 브뤼셀의 자세와 벗어서 약간 걸쳐져 있는 바지를 약간 불쾌한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 전체의 비율로 봤을 때 이제 뭐 어린 아이 같은 느낌이 좀 덜 드는 그래, 거죠. 좀 아저씨 같아. 네. 보통 이런 거를 왜 하냐면 네.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은 관광이나 뭐 홍보나 경제 활성화 이런 거를 다들 꿈꾸면서 하는데 그렇게 특산물을 그대로 세우는 것 자체가 지역의 브랜딩에 딱히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전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 코엑스의 강남 스타일 이 손 금 색깔로 엄청 크게 돼 있잖아요. 그게 막 사람 키에 한 노대배는 되는 것 같은데 그 처음 생겼을 때 흉물이라고 했다가 이제 또 외국인들이 와서 이렇게 사진을 찍더라고요. 맞아, 인증샷 찍고.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흉물이라고 했지만 시간 지나면서 괜찮은가? 하는 것들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에펠탑이거든요. 프랑스의 에펠탑이 처음 세워졌을 때 도 너무 흉물스럽다. 저게 뭐냐 이랬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파리 하면 에펠탑. 그쵸. 에펠탑 보이는 호텔은 또 비싸고. 네, 비싸고. 다들 그렇게 원하는 게 됐죠.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게 지자체 예산이 일단 있으니까 하는 거야? 아니면 뭐 지자체장들이 어떻게든 내가 그래 내 이름 새겨진 거 하나 뭐래도 좀 해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좀 이유가 있어요. 네. 다들 예술 도시라는 타이틀을 그렇게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벤치마킹 사례가 또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일본에 나오시마라는 곳이 있어요. 보시면 산만 있고 저 뭐지 싶으실 텐데 저게 지추 미술관, 땅의 아래에 묻은 미술관이라고 해서 저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미술관을 만든 건데 저 나오시마가요 원래는 굉장히 인구 감소로 쇠퇴하던 외딴 섬이었거든요. 이 섬의 출신인 베네스 홀딩스라는 기업의 회장이 여기를 내가 문화예술로 살려보겠다 하고 출사표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저런 지추 미술관도 만들고 현대 거장들의 작품을 저기다가 놓으면서 굉장한 미술관을 만들고 근데 미술관 하나 만들었다고 섬이 살지는 않을 거잖아요.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로 아무도 가지 않는 폐가를 아티스트랑 1대1로 맺어준 다음에 이 공간을 네가 맘대로 꾸며봐 해서 폐가들을 투어하면은 그게 바로 전시 투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이들 그러면 여기를 이제 가요. 외국인이나 뭐 일본인 관광객들이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됐고 아마도 제 생각엔 우리나라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공무원들이 가장 그 도시 재생 사례로 출장을 많이 가시는 곳도 나오시마인 것 같아요. 거의 뭐 지방 살리기의 교과서 같은 그런 곳이거든요. 요렇게 해서 좀 성공했다 싶을 만한 사례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요. 이렇게 뭐 작품성이 좋다거나 아니면 뭐 도시가 활성화됐다거나 이런 거 말고 뭐 결과적으로는 뭐 잘 됐다고 봐야 되나 하는 사례도 있어요. 이제 전남의 함평군에 박쥐가 이렇게 천연기념물로 유명하대요. 천연기념물인 박쥐가 162마리가 발견이 됐는데 이거를 알고 야 우리 황금박쥐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황금박쥐를 세운 거예요. 내가 있어 보인다. 근데 박쥐가 진짜 좀 예쁘네. 162마리 발견됐으니까 162kg의 금을 순금을 가지고 만든 작품인데 돈이 많아. 순금이라고요? 네. 이게요 2005년에는 27억에 샀는데 지금 금값이 많이 올라서 지금은 230억 정도가 된다고. 그래서 저는 투자를 사실 제대로 된 재테크네. 저는 사실 저걸 잘 된 사례로 아니 저건 그냥 재테크 성공한 거잖아. 근데 예쁘네요. 예뻐. 그러니까 사실 제가 좀 뭐 이렇게 흉물이다 어쩌나 이렇게 말을 했지만 도심 다니다 보면은 정말 뭐 예쁘고 좋은 조형물들도 많아요. 네네네. 서울에는요 그동안에 가장 좀 상징적이었던 조형물은 종로구에 흥국생명 앞에 이렇게 망치즈라는 그게 있어요. 보셨어요? 네. 그거 안 볼 수 없어요. 조나단 브롭스키의 작품인데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잘 만들었고 도시랑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저 망치가 실제로 움직이거든요. 30초 뭐 한 35초에 한 번씩 움직인다고 하는데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맞아 7과 시간에만 움직여요. 나인투식스보다 이제 1시간씩 일 더 하시는 주말에는 또 움직이지 쉬시고. 않고 이런 사례들은 좀 재밌죠. 그리고 여기 상암 근처에도요. 엠본부 앞에 가면 그 광장에 이 작품도요. 저는 굉장히 잘 만든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또 그 어벤져스 2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해외에서
그걸 보고 여기를 찾아올 정도는 아니기는 하지만 재밌잖아요. 이거를 뿌듯하고. 지자체가 세운 거예요? 요거는 건물주. 이제 네, 건물주 MBC가 세운, MBC가 세운 겁니다. 그 취지 자체는 저는 공감은 되거든요. 근데 그 취지가 네. 언제 왜 생겼는지 아세요? 무슨 취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뭐 그것이 또 언제 생겼냐를 보면 네. 꼭 우리만을 위한 정책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죠? 왜냐하면 이게 72년도에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를 권장해 했다가 84년도에 네. 서울시만 의무화를 했거든요. 네. 86년과 88년도에 네. 아시안게임이랑 올림픽이 열렸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 이만큼 잘 산다 이러면서 도시 전체를 전시하기 위해서 네. 국가적 목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네. 이런 게 있다면 어디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요. 네. 요즘에 좀 눈여겨 보는 곳이 있어요. 네. 신안군. 신안군에서 전남 신안군. 네, 네, 네. 그 신안군이요. 천 신안에는 DJ 선생님과 이세돌과 소금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한데. 이세돌 이야기 하셨는데요. 신안군에서 네. 이세돌 기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황금 바둑판을 세우겠다라고 바둑판. 했었어요. 그래서 189kg의 순금을 모아가지고 바둑판을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네. 사실상 그러니까 지역민들의 원성을 사서 접었거든요. 예. 근데 이 신안군이요 진짜로 그 예술섬의 네. 타이틀을 얻는 거에 진심인 것 같아요. 네. 섬 하나에 뮤지엄 하나씩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신안 예술섬 프로젝트를 선언을 했는데요. 신안엔 섬이 1,004개가 네, 있습니다. 네 맞아요. 한 섬에 한 뮤지엄 이런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거의 첫 번째 작품이 바로 얼마 전에 오픈을 했어요. 네. 올라퍼 엘리아슨이라는 작가의 숨결의 지구라는 뜻이 그 작품인데요. 네. 보면은 퀄리티가 꽤 예쁜데요? 좋아요. 네. 저 작품 하나 보러 내가 신안을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하나만이 아니고 섬마다 짓는다. 그래서 몇 개를 네. 묶어서 돌아볼 수 있다고 하면 저 같아도 가볼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제가 뭐 돈 들여서 나오시마도 네. 가는데 아. 나오시마는 실제로 그 섬의 지역민이 나와서 회장님이 30년 넘게 했던 프로젝트인데 우리나라는요 지자체장이 나 이런 거 할 거야 하고 만들면 바뀌시고 만들면 바뀌고 네. 그리고 내 임기 내에 네네.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무조건 만들고 하는데 요 섬이 1,004개가 임기 내에 만들어지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직접 들어가서 체험도 하고 애기들 데려가서 놀고 사진 찍고 이런 거 좀 만들면 쭈꾸미 미끄럼틀 같은 네, 그런 거 그런 거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작품이 좀 좋지 않나. 그러면 뭐 새우 타워도 네. 올라갈 수 있고 그럼요 그럼요 뭐 수영 타고 내려올 수 있어요. 새우구이 같은 걸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예. 그런 걸 좀 체험형 오감형 오감형 맛과 향과 괜찮네. 들어가면 그 방향대 좀 칙칙하면 새우향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렇게 좀 기억이 오래 남을 수 있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신안의 노력 같은 것들 이런 걸 잘 한번 보면서 그 지자체에 맞는 그리고 그 자체를 잘 기억할 수 있는 조형물 혹은 뭐 예술품으로 한번 태어나 보자 이런 이제 주제신 거군요 오늘은. 네 맞습니다. 네 돈 낭비하지 말자. 네 조형물을 그렇게 해서 누가 만들든 상관없고 얼마 남겨줘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만들게 되면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네. 이런 엘리퍼 올리아슨 같은 작가의 경우에는 네, 신안에 있던 아까 네, 네 정말 세계적인 거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뭐 좀 이렇게 한국에도 네. 많이 만들 수 있다면 그 명성과 신뢰를 네. 좀 힘입어서 뭐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여러 개의 좀 후보들을 좀 이렇게 제출해서 하면 또 유명한 작가들 안 오나? 원래 네. 지자체의 저런 조형물들은 네. 나라 장터에서 네. 보통 연다고 하고요. 그 고추 뭐 저 네. 버섯 이게 다 지금 통과한 애들이라는 네. 거죠? 네. 이런 그 스타일은 대부분 때문에. 지자체장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케이를 내리는 분은 그렇지. 그 당시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분들의 그 취향을 맞추다 보면 이제 이런 조형물이 나올 수 있다. 맞아요. 자, 하여튼 오늘도 저희가 우리 홍지혜 교수님 모시고 우리의 교양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하려는 시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이 만약에 교양이 좀 더 올라갔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자 우리 홍지혜 교수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